주시겠습니다. 네, 문예창작 학과장 강창원입니다. 우리 협회 문화상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그 집현전 문화상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유엔제 그 문학상이 진행이 됐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응모해주셔가지고, 심사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우리 황제의 문화예술상도 있고, 문학상도 있고, 하지만은, 집현전 문학상은, 이게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사단법인 종합문에 있어서 글로벌문의 대학교에 졸업하고 있거나 졸업생에 한해서 응모가 가능합니다. 다만 졸업생 중에서 졸업한 이후에 현재 교수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또 제외가 됩니다. 근데 교수진에서 너무나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분들 사전에 이제 공지가 명확하게 없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까지만 한해서 교수진도 수상자의 일부는 포함시켰습니다. 네. 이후에는 글로벌문의 대학교 재학생, 졸업생 그리고 임원이나 교수진에 재직하고 않는 그런 분에 한해서만 응모 대상이 되고 또 심사에서 수상작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너무 뜨거운 관심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